이번에는 U자와 나이키 모양을 알려드릴게요. 자, U자를 가실 때는 U를 그리면 되는데 1, 2, 3, 4, 5, 6, 7, 8 가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고개 시선 앞으로 가지 말고 1, 2, 자, 여기서 너무 앞에만 보잖아요. 이렇게 턱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1, 2, 약간 45도 각도 있죠? 월장 각도 1, 2, 3, 4, 5, 6, 7, 8 가시면 돼요. 눈을 약간 시선을 약간 45도 방향으로 보시면서 회원님들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시선은 왼쪽에 약간 10시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10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회원님들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서 U자를 할 때 시선은 2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세요. 45도 각도 이렇게 시선은 자연스럽게 U자를 그리면서 1, 2, 3, 4, 5, 6, 7, 8 가시면 돼요. 근데 나이키가 뭐냐? U랑 비슷하긴 한데 이 모양이 방탄런에서 더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U자로 더 뛰게 해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이키 모양을 그리면서 더 뛰게 해줘 빵! 나이키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 U자랑 나이키랑 비슷하지만 달라요. U자 제가 그리면은 빵! 그리면 1, 2, 3, 4, 5, 6, 7, 8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1, 2, 1, 2 자, U자를 갈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개로만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어깨도 이용해야 돼요. 어깨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연습하시고 나이키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키 나이키 뭐야? 그리시면서 박자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한 번 더 나이키 모양 빵! 2, 3, 4, 5, 6, 7, 8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한 번 더 2, 3, 4, 5, 6, 7, 나이키 1, 2, 3, 4, 5, 6, 7, 8 자, 오늘 U자와 나이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U자 1, 2, 3, 4 1, 2, 3, 4, 5, 6, 7, 8 어깨 빠지지 마시고 어깨 빠지지 마시고 1, 2 일자로 갔다가 가는 거 꼭 알아주시고 나이키 모양도 1, 2, 3, 4 5, 6, 7, 8 자세를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나이키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U자는 워밍업부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U자도 많이 연습해주시고 U자 되게 재밌거든요.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잖아요. 품앤제로에도 제가 2, 3, 4, 5, 6, 7, 8 이렇게 변형된 동작을 넣기도 하고 되게 재밌으니까 U자도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실 겁니다. 턱이
오른쪽 왼쪽이잖아. 제가 회원님들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서 문자를 할 때 시선은 2시 방향을 생각하고 45. 오케이. 2시? 4시. 어? 시선이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봐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10시. 시선이 밑에서 10시가 아니야. 너무 밑에 보면은 뭐 이거 할 때 너무 밑에 보지 않아요? 약간 앞에 보지. 그럼 2시지. 4시는 밑에 보고 2시는 위잖아. 정면에서 봤을 때 시계를 생각을 하잖아요. 시선이 그 시계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앞에 시계가 있다고 하면은 아니 이렇게 봐야죠. 바닥으로? 바닥으로? 앞에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봐야 되잖아요. 바닥에 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봐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닥으로 왜 돼? 달라요? 반난데 가자! 그럼